아니 광고를 찍은 거는 다 사실이지만 그쵸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건 말이 안 되고 근데 네. 그 정도로 인기를 많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받는다라는 네. 얘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광고료 같은 게 옛날에는 뭐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경제상이 안 좋아서 그런데 요즘 이제 뭐 피어스 브로스난이라든지 뭐 이런 외국 배우들 쓰잖아요. 네, 그게 네, 그쪽 네. 광고 단가가 우리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마, 의외로. 중국도 아마 이제 우리랑 비슷한 수준에서. 아 그리고 너무 좋은 건 뭐냐면요. 한번 촬영을 하면 그게 이제 계약 연장을 하면 우리는 뭐 1년에 두 번, 뭐 네 번 이렇게 찍어내. 찍잖아요. 거기는 한 번 찍은 걸로 쭉 가요. 아~ 저 지금 한 4년째. 기본 4년째? 4년째 똑같은 화장품. 아니요, 2년씩. 끊어서 했는데요. 난 왜 이렇게 장기간 못지? 그럼 이제 추가 계약을 해도 그 화면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옛날 화면을? 그냥 그대로 쓰는 그럼 싫을 수도 있잖아요. 잘 찍었고 편하죠. 잘 찍었고 이제 있겠다. 다시 촬영하게 되면 또 너무너무 힘드니까 방제고 또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다는 게 티가 나는 게 뮤직비디오 제작에 엄청난 돈을 들으셨어요. 박찬욱 감독님이 직접 연출을 하셨어요. 근데 박철호 감독 개런티가 그 연출료가 꽤 비싸지 않나요? 아 그게 이제 2011년도에 파란만장이라는 단편 영화를 하나를 찍었었어요. 박찬욱 감독 영화요? 예, 박찬욱 감독님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이제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받았어요. 네. 단편 영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나 그때 제가 노개런티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사실 감독님들 역시 개런티 안 받으시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당연히 그냥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제의하셨을 때 처음에? 네 왜냐면 네. 박찬욱 감독님 뭐 니콜 키드만이랑 뭐 영화 찍고 뭐 디카프리오 맨날 밥 먹자 그러고 뭐 진짜요? 예 뭐 맨날 뭐 깐야 웨스트 뭐 나인인치 넬 이런 진짜 유명한 해외 그런 가수들도 뮤지션들도 제안을 해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제가 100% 그냥 거절일지 생각을 하고 100%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에 그러니까. 제의를 하지 말았어요. 아니 왜냐면 미리 까이 웨스트도 거절했지만 내 거는 해줬다. 내가 지난번에 노 개런티로 했으니까 인간이면은 양심이 찔려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 찍을 때 엄청나게 고생하셨대요. 찍으면서 네 맞아요 네. 그게 일단 머리 잘 썼는데요. 머리 잘 썼는데 원래 우리가 고생도 기본적으로, 했겠다. 네.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축의금을 이쪽에 10만 원 하면 나중에 애들 10만 원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같이 밥 먹으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바로 음악도 안 들으시고 그냥 그래 해줄게 그냥 이러셔가지고 막 눈물도 나고요. 막 잠도 며칠 못 자고 고마워서 네 감독님들께 정말 감사해요 감독님. 제가 볼 땐 또 뭐 박찬욱 감독님도 이제 이정현 뮤직비디오 찍으면 이제 중국에서도 뭐 도대체 이 감독 누구야 박찬욱 이제 대륙으로 또 진출을 뭐 그런 걸 또 그렇죠. 프리 2년차 김현욱 씨 본인이 김성주보다 개런티 10배는 받아야 된다고 억지 써서 광고업계 기피 대상 1위입니다. 아~ 아니 이거 본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이제 아니 얼마나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작년 하반기에 나오자마자 런던 올림픽이 있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때 CF가 하나가 들어온 게 뭐냐면 아나운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CF예요. 네. 근데 거기에 저 말고 소녀시대하고 원빈 씨가 나오는 오 전자의 CF였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왔는데 그게 3개월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한 번도 CF라는 걸 찍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그쪽에서 묻길래 얼마를 받느냐 그래서 그럼 조건들이 보니까 무슨 뭐 같은 전자 업계는 찍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업계 에스컨 안 되죠. 동종 업계 행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행사하면 얼마고 얼마 계산하니까 이제 대충 뭐가 나오더라고요. 성결이면 그럼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아 미안한데요. 이미 지난 얘기니까 네. 3개월 얼마를 불렀습니까? 3개월 저는 그때 별로 안 불렀어요. 아, 얼마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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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구니 없네. 바로 어처구니 없구나.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저는 모르니까. 너무 몰랐어. 모른데다가 그 다음에 그. 가지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 조절해주는 분이. 너무 몰랐어. 그러니까 본인도 피를 떼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시. 그거를, 예,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냐라고 묻길래 그럼 그거 가져가셔라고. 근데 다르게 이제, 생각하면 3개월에 1억은 버시는 거네요? 3개월에 1억을 벌려면 저 친구가 몸이 부서져야 돼.
그건 정말로 불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는 뭘 모르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보니까 소식이 없어요.